가득 STV 채널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,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STV 채널 택입니다. 오늘은 전북 정읍에 위치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에 왔어요. 공원 가기 전 신내면에 넓은 코스모스 밭이 있었어요. 이렇게 규모가 큰 곳에 여러 종류의 코스모스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꽃 코스모스 정말 이쁘네요. 가는 길목에 핑크의 행운을 뒤로하고 구절초 보러 갑니다. 축제 취소로 주차료 무료, 입장료 무료입니다. 오늘은 축제 취소로 무료입니다. 다른 분들이 안 가는 곳으로 가봅니다. 공사 중이니 이 길로 가지 마세요. 옥정호 물빛이 옥빛입니다. 조그만한 동산이 온통 하얀 물결이네요. 소나무 사이로 하얀 눈처럼 구절초가 가득 피어있네요.
곳곳에 포토스팟도 많아요.
54일의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 구절초 잘 보고 순창으로 식사하러 갑니다. 식당이 홀은 없고 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. 저는 한정식을 주문했습니다. 만화가 허영만 씨가 극찬한 식당입니다. 한정식에는 소 불고기와 돼지 불고기가 같이 나옵니다. 반찬도 정갈하고 음식도 맛이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?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려요.